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오늘 그 보행안전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행정안전부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님, 그리고 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벨기에 기어트 반웨그 국제보행자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 부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9일 사랑중심보행혁신종합계획을 2019년도 제1호 정책으로 발표하는 등 극기 좋은 보행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산에서 보행안전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우리 부산 시정의 핵심 가치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보행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보행권리장전을 선포하고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권리장전에는 보행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보행로는 어디든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장전과 이동권 확보 대책을 민간 주도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 외에도 전국 최초 광역단위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는 등 보행안전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보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행안전국제세미나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어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관계자분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극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